아침은 샐러드 먹고 밥도 먹고 왔는데 그 샐러드도 먹을 거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뚝딱 치우려 합니다. 살만 찌는 소금이야. 오늘은 멀티탭 두 개짜리를 받아와서 이 구독자님 돈으로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. 저한테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이 조명을 사가지고 키면 이렇게 켜지고 아우 눈부셔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밝기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거든요. 최대한 줄인 거, 눈부시게 늘린 거, 아우 눈부셔. 조명을 샀고요. 근데 할로윈 용품은 아니지만, 아이고, 제 촬영을 위해 샀습니다. 요 아이 5,000원짜리 빛나라 내 가방 작은 거 하나 샀어요. 이거 빼고요. 이거 뽑혀라. 뽑혀 됐어. 작은 거 또 저렇게 처박히는 거 하지만 안 쓰지 않아요. 이렇게 처박아 둔다고 안 쓰지 않아요. 난 쓰기 위해 산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매진 장식이 날아가 있네요. 그대로 정리를 해줘야지. 이렇게 이 안에 인형이 있는데 내가 이거 쓰레기를 안 내려놔. 나중에 버려줄 건데 걱정 마세요. 그리고 이거 고장났었거든요. 이 꼬마 전구 고장나서 빛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몇 미터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길어요. 이 정도 거리는 길이 되거든요. 근데 2,000원짜리 샀어. 약 4.5미터라고 쓰이는데 얘도 은근 길 거라고 믿어요. 뜯어볼게. 조립하는 거 조립이 다 되어있네. 생각했을 때 조립이 안 됐을까 일일이 만들었는데 조립이 또 친절하게 돼있네요. 근데 얘는 건전지 두 개짜리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얘는 USB구나. 얘는 USB인데 얘는 다행히 건전지예요. USB가 아니에요. 연결단자만 안 끊어지면 참 고장도 안 나고 좋은데 건전지라서 USB 차 하루 종일 켜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애매하고 이거 전구도 조금 더 얘가 작은 것 같고요. 실용성 확실히 얘가 더 있다. USB용 좀 사올걸. 건전지 세 개짜리 사왔네. 이런 2,000원짜리니까 그냥 나름 만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래서 USB 마냥 또 고장난 길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 하면 또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죠? 일단 이거 풀어서 써야죠. 써볼게. 길이는 좀 비슷한 것 같고 이 아이의 장점이 뭐냐? 장점을 보면 멀티탭에 쓸 필요 없어서 일단 그래도 멀티탭 많이 꽂을 수 있는 건 장점인 것 같고요. 이것도 잘안 끊어지게 잘돼 있어서 이따가 보면은 감춰놓으면 이쁘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버전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USB는 여기를 누르면 세번 정도 바뀌니까 느리게 쓰러 갈수 있냐, 반짝반짝거리게 할수 있냐, 뭐 이런 거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아까워요.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근데 옛날에 나온 거 아직 이제 안 파나 모르겠는데 여기 납땜 하실 수 있는 분, 제거 고쳐주실 분 누구나 보시는 분 중에 공짜로는 아니고 제가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. 돈이 아깝지만 이거 정식으로 달아놓아야 될것 같아.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고장난 거라 여기다가 수저박아줄게. 처박혀있는 전기 전구 꼬마 전구. 그리고 이건 버리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 돈이 아니고 제 금액으로 구매한 할로윈의 밤 세상을 요정 파티 콤패티 머리핀. 콤패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? 몰라요. 이게 콤패티인가? 1,000원짜리인데 아까 그 알전구도 그냥 사실 제 돈으로 샀다고 보냈어요. 그냥 구독자님 돈으로 이제 금액으로 후원해주신 걸로. 금이 자꾸 돈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. 후원하신 걸로 구매한 거는 따로 있어서 일단 이거는 인형에 꽂아주려고 샀는데 제가 하고 다니기 좀 화려하고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? 이렇게 자라잔 인형이 달아주려고. 인형 너 나와라. 얘를 건드리면 한꺼번에 다 쓰러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선반이고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편을 선물해주나.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편할 텐데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꽂아줘야 되잖아. 너에게 잘 어울리는 콤패티 머리핀을 선물해줄게. 완전
짜잔. 할로윈에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. 귀여움이 추가가 됐죠? 뿅이라 뚜둑 소리 났어. 뿅가 있는 애라 뚜둑뚜둑. 귀엽죠 여러분. 썸네일강 아닙니까? 완전 사진 찍어도 되겠는데. 그리고 구독자님이지. 호님에게 후원해주신 거 이거 그냥 조명도 총 만탄처럼 썼거든요. 구독자님이 지원해주신 거랑 제 돈으로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, 5,000원짜리 유령 으슬선 유령마녀 행인 장식으로 할로윈 파티를 완성하세요. 이거 많이 우리 어딜 봐서 내리는 유령인데, 기본 반짝임, 느린 반짝임, 반짝임 유지. 얘도 저 건전지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건전지가 이런 평범한 건전지가 아니고, 당연히 이 RLR44 건전지 사계산에 써있죠. 이런 건전지. 근데 이게 왜 샀나? 저희 회사 근처에는 없었던 애고 시내에만 팔던데, 그거 발견해서 언제 우리 회사 근처에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, 안 나올지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. 아, 내 허벅지. 구매를 했는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? 내가 안 보고 샀지만, 고개를 안 열어보고 샀지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퀄리티이긴 한데. 아, 이거 떨어져 있어. 불량 아니야? 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거? 일단 이 귀여운 디자인이라 샀어요. 이 눈도 나중에 접착제로 붙여줘야겠다. 정리 좀 할게요. 쓰레기 정리? 중간 접착제를 못 찾아가지고 회사에 두고 왔을 수도 있어서. 일단은 이거는 이제 건전지 넣을 때 종이 막아주는 거 빼면 되거든요. 빼고 눈알 한쪽 빠진 거 얘는 상자에 잘 넣어주고요. 안 잃어버리게. 그리고 승아저씨 집에서 갖고 왔어. 회사에서 갖고 왔었는데 이제 완성된 게 눈 한쪽 빠졌지만 제가 귀엽게 봐줄게. 일단 얘는 망가진 건 정리, 무너진 건 정리했고, 얘 빼면서 다 무너져가지고 조금씩 눈이 없죠 한쪽이. 그래도 안에 보면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있고, 손이 안쪽이 좀 짧은 게 아쉬워. 여기가 좀 길었으면 예뻤을 텐데 안쪽이. 그리고 여기 이렇게 꼬마준 것도, 조만한 거 네온사인에 쓰인 것들 가만한 거 꼬마준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물려다가 까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, 여기 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반짝반짝 빛, 두 번 눌러주면 조금씩 빛, 세 번 눌러주면 이렇게 빛나거든요. 고정된 상태로. 그리고 와이어도 있어갖고 내릴 수 있어. 이제 좀 더 손이 길었으면 예뻤을 텐데. 5,000원에 한 개인가? 좀 이렇게 불을 끄면, 오, 분위기 나지 않나요? 꽤? 그래서 문을 열면은 문에 닿지 않으려나? 별로 안 닿네. 다행히 별로 안 닿아요. 예쁘고 귀엽죠? 나중에 여기 눈 붙인 것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. 근데 혹시 빛이 없어도 한쪽에 그냥 집어넣고 꺼도 되니까 대충 감으로. 헤맸어 처음에. 이거 버튼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똑딱이로 하잖아요. 근데 버튼이더라고 얘는. 처음에 좀 헤맸는데 나름 자토리를 귀엽게 만든 것 같아서 벨트 같은 거나 천으로 이용해서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보고. 뒤에 달렸네 이거는. 아, 뒤에 좀 달렸나보다. 할 수 있으니까. 제 기분 같아서는 그냥 이 와이어를 다 뜯어내서 버려버리고 그냥 쭉 내려도 예쁠 것 같은데, 만든 사람 의도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높으니까 그냥 놔두려고. 접착제가 없는 게 너무 한이라. 어쨌든 간에 이거는 순간접착제가 아니고 안약이잖아. 안 되겠다. 영상은 이틀에 나눠서 찍자. 안 그러면 힘들 것 같아. 왜냐면 건전지도 가져와야 되고, 지금 진짜 눈도 붙여야 되니까 순간 접착제랑 건전지 가져오기, 그게 제 미션입니다. 그래서 이걸 하고. 그리고 이게 건전지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. USB가 되어 있던 거 생각을 못해서 아깝게 2,000원 날렸는데 뭐 2,000원 정도야 뭐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소금이지만, 사실 좀 아쉽긴 하고. 돈이 정말 궁하시고 좀 궁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, 필요하신 분들은 2,000원도 사실 가벼운 금액은 아니죠. 하지만 저희 이제 자기 위안 삼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단 영상 마치고 제가 편집해서 내일도 같이 올리겠습니다. 안녕. 그리고
해두길 잘한 것 같아. 처음에 별로였는데 나름 귀여워요. 나름 귀엽게 생각해. 하지만 다른 피규어를 넣을까 생각도 중입니다. 아 힘들다. 근데 오늘 법원 갔다가 뷔페 같이 약간 초밥, 회전초밥 먹고 와서 다시 저 음료 사 먹고 카페 가서 그다음에 집에 와서 또 정리하고 저녁 아니 나가서 시내 가서 구독자님이 후원해 주신 걸로 소품 사고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아이스크림 후식 먹고 아이고 슈퍼워키 아니에요? 놀래라 죄송해요. 그리고 아직 8시예요. 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평일에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법원 갈 때 너무 떨렸는데 이제 가족분도 다 떨려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쉴 수 있다니 저에게 너무 영광 아닙니까? 저 괜찮죠? 생각하려고요. USB가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빡빡거리는 버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켜져 있는 버전이 있었잖아요.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건 켜져 있기만 하고 깜빡거리거나 끌 수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친구 집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아마 안 꺼지고 막 깜빡깜빡 안 하는 걸로 그냥 켜졌다 꺼졌다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2,000원짜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멀티탭을 또 아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도 멀티탭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 아닌가. 그리고 어차피 버전 여러 개 있어봤자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쵸? 깜빡깜빡 거리든 번쩍번쩍 거리든 막 많이 안 쓰는 비코 버전이니까 그리고 좀 이쁘긴 한데 솔직히 조금씩 천천히 깜빡깜빡 거리면 눈이 아프더라고. 그래서 집에 계속 켜놓거나 꺼놓거나 둘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만약에 USB가 있으면 또 나중에 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. 이건 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쉰다. 예. 평일에 이렇게 쉬는 게 너무 행복해. 밑에 컴패티 저 좀 약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형 머리핀 너무 귀엽고 밑에 천준방 너무 아름다워요. 치마 밑에 저렇게 딱 코스프레 옛날에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치마 방방 치마 로리타 치마 느낌이라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? 할로윈 분위기 으스스 저기 해골도 있고 막 이러니까 디모 피규어도 있고 너무 귀여워요. 네 이거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방이 너무 깜찍한데 좀 지저분해. 좀 치울 건 좀 치워야지. 엄마가 보면 또 치우라 하겠고. 여러분 잘 쉴게요. 쉬는 날 너무 좋아. 평일엔 또 쉰다. 만세. 안녕. 매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좀 으스스하죠? 근데 귀엽죠? 제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도착제 사기도 좀 그래 내일까지 기다리기 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 이제 어릴 때 막 뒤로 접어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. 많이 하는 거. 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마크라메 휴지거리 귀엽죠? 테이프 붙였거든요. 스카치 테이프로 애매하게. 이 모양이 원래 맞는 건지 몰라요. 떨어졌었으니까. 근데 여기 붙어있던 건지 여기 붙어있는 건지 애매한데 여기에 맞을 거예요. 그리고 모양도 이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된 게 맞겠죠? 그래서 맞게 붙인 것 같은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커스텀이 돼버려서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. 어쨌든 간에 완성을 했고 장식장 구경 귀엽죠? 나중에 시간 좀 되고 여유 되면 흰색 거미줄도 팔면 좋을 텐데 검은색밖에 안 팔아서 그럼 사고 싶어요. 소모로 돼 있는 것도 있던데 까만 거. 하지만 전 천이 더 좋아요. 오래 쓸 수 있으니까. 나머지는 조명도 보여줄게요. 오늘 컨텐츠 덕분에 너무 잘 찍었고요. 나중에 저거는 소장도착대로 붙이고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행히 내일까지 안 기다려도 되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